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 전현희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네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9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은정 의원, 박찬대 의원, 박성준, 정춘생, 윤종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 대상으로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서의 은폐, 외압 등의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윤 의원.